소개하려면 주니어 스윗 풀 억세스 룸입니다. 주니어 스윗 풀 억세스 룸이고요. 룸 사이즈는 62스퀘어미터입니다. 방 번호 7108호입니다. 당연히 키카드고요. 자, 이 방은 스위트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아직 거실 공간이 있고요. 이쪽 거실 공간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룸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욕실입니다. 바깥에 자쿠지가 있고요.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방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킹 사이즈 베드고요. 뒤에 둥글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소파 베드가 있고요. 한 명 정도 잘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침대 쪽에서 보면 앞에 TV가 있고요. 왼쪽에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보입니다. 자, 우측에는 풀장이 있고요. 자, 거실 나가 보겠습니다. 거실하고 방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누군가 자고 싶다 할 때는 가운데 있는 미닫이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자, 역시 거실도 약간 원형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책상 겸 테이블입니다. 책상이고요. 그리고 둥글게 소파가 있습니다. 서너 명 앉을 수 있는 폭입니다. 가운데 원형 테이블 있고요. 바닥에 일부 카펫입니다. 자, 소파에 앉으면 앞에 TV가 있어서 TV 시청이 가능하고요. 방도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풀장입니다. 자, 여기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커피 포트가 있고요. 커피잔 두 개가 있습니다. 생수 두 병, 글라스 잔 두 개가 있고요. 커피 차 제공합니다. 자, 여기 플러그인 소켓이 있죠. 이곳에서 노트북이나 랩탑, 휴대폰 충전 가능하고요. 자, 미니바입니다. 이제 비어 있습니다. 인근에 펠마트나 세븐일레븐에서 음료수나 맥주 사다가 넣어두시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겠죠? 자,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자,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욕실. 여기는 트렁크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비치백이 있습니다. 옷장이 있고요. 샤워부스고요. 변기고요. 세면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세멘트 먼저 볼까요? 자, 세멘트 여지 되어 있고요. 자, 우측에 티슈, 비누가 있고 타월이 있습니다. 세멘트 도구가 있고요. 자, 치약, 칫솔이 없습니다. 치약, 칫솔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우측에 타월 충분히 제공합니다. 자, 이쪽에 플러그인 소켓 두 개 꽂을 수 있는 자리 있고요. 자,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옷장 열어보면 이와 같이 목욕가운 두 벌이 있고요. 다림질판 다리미가 있습니다. 왼쪽에 옷걸이 충분히 있고요. 밑에 런드리백, 그리고 헤어드라이어기, 그리고 이와 같이 안전공구가 있습니다. 샌들 두 컬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샤워부스입니다. 열면은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저 뒤에 샴푸와 샤워젤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변기입니다. 변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욕실이 대충 보여드렸습니다.
자, 침실 쪽에 있는 발코니. 여기도 꽤 괜찮은데요. 같이 두명 앉을 수 있는 의자 있고요. 여기 짝꾸지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꾸지 욕조에서 짝꾸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나가면 여기 수영장입니다. 앞에 풀사이드 바고요. 자, 보여주기 싫으면 이렇게 해갖고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을 수 있고요. 자, 거실 쪽에도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나가면 같이 두명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가운데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수영복 빨래를 널어둘 수 있는 건조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고요. 계단이 있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세 번째 수영장에 해당되고요. 앞에는 풋사이드 반대,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니어 스윗 풀 억세스 룸이었습니다.